나는 부다 왕궁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부다 왕궁의 현재 모습은 2차 대전 당시 파괴된 것을 1950년대에 복원한 것으로 국립 갤러리, 역사 박물관, 도서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왕궁의 중앙에 자리 잡은 국립 갤러리. 이곳엔 11세기부터 현재까지의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다. 갤러리 건물의 한쪽 벽에는 마차시 우물이 있다. 마차시는 헝가리의 르네상스를 가져온 왕인데 우리로 따지면 분수 같아 보이는 수도시설이다. 건물 하나를 세워도 벽면을 그냥 밋밋하게 안 만드는 헝가리인들의 건축 문화가 엿보이는 곳이기도 하다. 미술관에서 가장 먼저 나의 눈을 사로잡은 건 헝가리의 대표적인 화가 문카치 미하이의 전시실. 그의 그림은 전반적으로 어둡고 우울한 느낌이었다. 문카치 미하이는 헝가리의 국민화가다. 헝가리의 민속이나 풍경을 주로 그린 문카치는 서민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작품이 많아 국민 정서를 대변하는 화가라는 평가를 듣는다. 대표작인 사형수의 마지막 밤. 독립운동으로 투옥된 사형수의 마지막 밤을 묘사한 그림이다. 마치 일제강점기 우리의 모습을 닮은 듯한 이 작품에서 난 헝가리와 우리 역사의 아픔이 참으로 흡사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또 한 명의 헝가리 대표 화가 시네 메르세 팔. 그의 작품은 문카치와는 달리 한마디로 귀족적이다. 헝가리인들은 시네 메르세 팔을 후기 인상파의 시조라고 하는데 마치 마네, 모네의 그림을 보는 듯했다.